언니가 주회장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어. 그래서 딸을 거기로 데려온 거고. 설마 록 언니랑 언니가?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잖아.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호흡을 밑으로 내려야지. 다시 한번 해볼까? 그날 로나의 노래는 내가 들은 것 중 최고였다. 로건, 펜트하우스 출입구에서 기다려주세요. 사제 물건들 바로 내갈게요. 얘기 좀 해. 지금 바빠. 아무리 바빠도 이건 아니지. 하루 종일 내 전화 왜 안 받았어? 오윤이랑 별장에 함께했던 거. 아직 제대로 해명 안 했잖아. 말했잖아. 별장에서 잠시 쉬고 있었다고. 그리고 오윤이 회식 끝나고 우연히 동석한 것뿐이야. 오윤이 내 옷 입고 있었어. 당신이 선물한 내 옷. 옷을 버려서 갈아입었다잖아. 내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해명해야 돼? 로건이랑 계약했다며. 그러니까 오윤이 당장 내보내. 로건이가 그녀를 원해. 나도 마찬가지고. 뭐? 조심해. 얘 보는 눈 많아. 말 돌리지 마. 당신이 무슨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명심해.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 했던 약속, 우리 관계는 내가 결정한다는 거. 만나는 것도 헤어지는 것도. 다 내가 해?